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잉뉴스 앵커 윤스타입니다. 8월에도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핫한 더위의 8월, 무더위와 함께했던 센터 정보를 원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선생입니다. 자, 그럼 원선생님, 가정양육 지원 사업부터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9, 10월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중이며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정양육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도 도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느 사업인가요? 네,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8월에도 보육교직원을 위한 많은 교육들이 있었는데요. 주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고 바람직한 어린이집 교사상을 통한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라인 교육이 아닌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어서 현장 분위기가 활기찼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직원 분들의 열정이 넘치는 시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네, 취약보육 지원으로 다문화 보육과 장애 보육을 지원하는 교육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8월에도 동래구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래구 보육교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보육교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있었죠? 자,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108명의 선생님들이 미술 작가가 되어보았다고 합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백두로 페인팅을 배워보며 내 마음의 색을 찾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108개의 멋진 작품을 만들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8개의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네, 8월에도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 중인데요. 지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9월 대체조리사 신청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매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걸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규 대체조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며 9월에는 신규 대체조리사가 투입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사의 연차, 또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채용한 대체조리사를 어린이집으로 파견하는 아주 유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8월부터 하반기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58개소의 기관이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58명의 행정매니저가 파견되어 활발한 기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정매니저 58명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기본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행정매니저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금 지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매니저 지원사업평가회를 8월 17일에 실시하여 상반기 사업평가를 통해 하반기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반기 행정매니저 지원사업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부모교육 안내입니다. 네, 8월 23일 클로버 부모교육으로 아름다운 이웃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2회기 연속교육으로 총 4시간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강사는 한국생태유학연구소 이사 서영희 교수님께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 100%의 높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영유아 자녀 및 가정의 안전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통부모교육의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네 슈퍼데디 육아아빠단 사업입니다.
네, 먼저 8월 11일 동네 슈퍼데디 육아 아빠단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유아 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자녀들의 성행동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에코 미션은 비닐봉지 없는 날을 맞이하여 에코백을 사용하는 미션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9월까지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에서 타포린백을 제공 중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본센터 운영실 안내입니다. 아이팡팡 놀이터 안진호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팡팡 놀이터 담당자 안진호입니다. 아이팡팡 놀이터는 동래구를 포함한 부산시 다양한 지역의 영유아들이 이용 중입니다. 기본 이용시간 1시간이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이용시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아도 잔여자리가 있을 시 현장 접수로 놀이체험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2, 3회차는 기간 예약 우선이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실내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만큼 많은 가정들이 오셔서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꿈 도서관입니다. 네, 지금 아이꿈 도서관 기간 견학 이용 및 개인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안락동 드림 도서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센터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도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실 안내입니다. 맘 편한 시간제 보육교사 김수연 선생님.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에서는 8월을 맞이하여 3주 동안 즐거운 수박 파티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시원한 피서를 즐긴 얼쑤엔 맘 편한 시간제 보육실 영화들이었습니다. 9월 8일 목요일에도 추석을 맞이하여 신명나는 한가위 행사로 오재미 던지기, 전통놀이, 한복 꾸미기 활동과 선물로 추석 복짐 가방을 배부할 예정이오니 얼쑤엔 맘 편한 시간제 보육실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본센터 얼쑤 시간제 보육실, 맘스어그 장난감 도서관 내 맘 편한 시간제 보육실 이렇게 두 곳이 운영 중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셔서 긴급 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분소 맘스어그 장난감 도서관 및 드림센터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맘스어그 장난감 도서관과 드림센터 8월 소식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장난감 도서관과 드림센터를 이용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맘스어그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 수는 954명이고 대여 물품은 844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드림센터 이용자 수는 드림놀이터 45명, 드림도서관 28명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맘스어그 장난감 도서관과 드림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8월에도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한가위 추석 명절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상 보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스타 원선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